부산에선 하루 새 일본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부산의 134번째 확진자인 이 여성은 수용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용으로 부산까지 이동했으며, 다음 날 수용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한편 입대를 앞두고 부산의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한 19살 대구 확진자 A군이 부산에서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1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시 보건당국은 A군의 동선에 포함된 서면의 클럽을 당일 방문한 사람이 모두 515명으로 파악됐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127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